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휴지의 플래시 게임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 해볼 게임은요, 또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. 100층 탈출을 만든 제작자 분께서 만든 플래시 게임. 100층 탈출의 약간 후속작 개념인데, 오늘 해볼 게임, 창고 탈출입니다. 요번 작품은 주인공이 창고에 갇힌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이 나는데, 그렇다면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! Let's go. 자, 과연 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까요? 언제부터였을까요? 이게 특유의 이 무표정이 이 제작자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. 밤마다 천장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똑똑똑 하고요. 어! 어때요? 야, 씨, 납치당했나 보네. 커맨드를 입력하세요. 왼쪽 아래 말에 엣저 스페이스. 띠용! 자, 지금 제가 지금 창고 안에 갇힌 것 같은데, 이곳에서 탈출할 단서들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이건 뭐죠? 헤헤. 난 네가 버린 손톱들을 먹고 너의 모습이 되었어. 그러니 내가 이제 너니까 넌 여기서 굶어 죽어라. 깔깔깔깔. 쥐순이? 뭔 소리지? 쥐가 내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? 오케이. 어? 공사할 때 쓰던 목각 같은데, 다 쓸 때가 있을까요? 거미줄이다. 거미는 어디에 있지? 다음은 부러진 삽이에요. 뭐야? 부러진 삽. 이건 못 쓰겠다. 페인트통. 어, 나 이거 순간 휴진 줄 알았네. 두루마리 휴진 줄. 페인트통. 액체가 나와 흐른다. 흙이 이렇게만 있다니? 야, 여기 창고 맞아요? 무슨 공사장이었나? 보니까 다 공사 자재들이네. 쥐똥? 근처에 쥐가 있군. 쥐? 쥐? 어? 어, 쥐구멍 여깄구만. 쥐구멍. 미세하게 쥐소리가 난다. 찍찍! 찍찍찍찍! 뭐죠? 볼 건 다 봤는 것 같은데? 쥐를 찾아야 돼. 쥐. 쥐가 있을 법한데. 어? 원래 문이 있던 것 같은데 누가 시멘트로 막아놨다. 이 정도는 내가 부술 수 있는 것 같은데.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배고파서 힘이 안 나. 뭔가 먹을 걸 좀 찾아야겠어. 어? 잡았다 이놈! 이놈의 쥐새끼 이거. 어? 아, 근데 차마 제가 이 귀여운 쥐를 어떻게 잡아먹겠어요. 이 저 살려달라고 아둥바둥 하는 거 보세요. 저는 마음이 아파서 못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살려줄 줄 알았냐. 그냥 먹어버려. 맛있는 쥐 먹방. 냠 냠냠. 너무 맛있고 꼭 개꿀. 어, 역시 힘을 좀 쓰려면은 단백질이 좀 필요해요. 좋았어. 그렇다면 이제 힘도 얻었겠다. 아, 원펀치로 그대로 이 몸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펀치 레츠 뱀. 어, 자, 다음 방울이 들어왔습니다. 어? 생일 케이크? 오래된 케이크 박스다. 썩은 내가 난다. 뭔가 안에 케이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유통기한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꽃깔콘. 고장난 생일용 폭죽이다. 별문이다. 자, 다음은 또 사다리고요. 부러진 사다리. 부식되어서 만지면 으스러진다. 여기서 또, 아, 여기 문으로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. 풍선이 들어있는 주머니. 그리고 수족지다. 물소리가 난다. 거미줄. 아까부터 거미줄은 겁나 많네. 어? 선반 위에 뭔가 빛나고 있다. 자세히 보니 열쇠 같은 물체가 있다. 그렇지. 이거 열쇠 갖고 한 번에 문을 열어 제끼는 건가 봅니다. 하지만 너무 높이 있어서 손이 닿지 않는다. 어? 포도를 바라보는 겨우의 느낌이 이런 걸까? 잠깐만, 그럼 또 열쇠를 찾아야 되나? 자, 문이다. 손잡이를 돌려서 여는 형식. 문이 열리지 않는다. 열쇠를 얻어야 되는데, 그러면 이 사다리 갖고, 사다리로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? 어? 물? 잠깐만, 물 틀어졌는데?
풍선 가죽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다. 풍선. 아! 잠깐만, 여기에다가 물풍선을 받아서 물풍선을 만들면은 저걸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? 만들자. 거의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 느낌으로다가 물풍선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를 던지는 거 아니야? 맞춰서 될 것 같은데? 물풍선 열쇠 있는 데다 던져볼까? 깔끔하게 던져버렸다! 와우! 완벽한 에임이었어. 창고문 열쇠! 아, 깨끗하대! 그렇지. 그 다음에 여기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갑시다. 좋아. 아직까지 굉장히 순조로워요. 명탐정! 슈난급으로 잘 풀어내가고 있어. 자, 다음은 또 여기 막혀있네요, 문이. 문을 이렇게 그 쥐의 짓이 분명히. 그 제가 맛있게 먹방했던 쥐는 그 편지에 있던 그 쥐가 아닌가 봅니다. 자, 그러면은 뭔가 또 찾아봅시다. 신기한 과학 지식! 과일 전지 만드는 지식을 습득했다. 과일 전지. 전지가 필요해요. 신맛 나는 과일 준비. 구리판과 아연판 전선. 오케이. 엄청나게 큰 토끼 인형이다. 먼지가 많다. 마시카간 의자. 다리가 이상하고. 그 다음에 CD. 음악 CD가 쌓여져 있다. 불쾌. 음악 CD를 얻었고. 그 다음에 레몬 박스. 보석함. 아연판, 구리판. 콘센트를 만들어보자. 콘센트. 구리판과 아연판을 과일에 꽂아준다. 그렇지. 그러면은 여기다가 과일판을 레몬, 아연판, 구리판. 오케이. 쥐구멍. 거실 소리가 조금씩 들린다. 오케이. 거의 다 온 것 같은데. 아, 보아하니까 이 CD를 여기 안에다 넣고. 그렇지. 그 다음에 콘센트가 필요해. 레몬, 아연판. 자, 과일 전지로 전기를 만들면 킬 수 있지 않을까, 여기다가. 그렇지. 좋아! 전기 장치는 이제 완성이야. 빠바바바. 아니, 너무 신나는 비트인데? 어? 이게 뭔 소리지? 어? 아! 잠깐만, 저 뒤척하는 애가 나인척을 하고 있는 거죠, 지금? 내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럴 필요가 없어. 그 뭐야? 뱀! 엄마! 응? 망할련? 벌써? 들어오다니. 자, 어떡하지? 어, 갑자기 보스전이 마지막 최후의 보스전. 받아라. 쥐의 천적은 고양이지. 받아라, 고양이 투척, 고양이 소원! 냐! 아! 그만요! 아니, 이게 뭔 일이요? 너의 본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다. 이 괴물아! 꽤! 너무 싱거운데? 아니, 이거. 잠깐만, 그 전에 분권이나 이거, 이런 거 날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. 응? 띠용? 이게 뭔 소리지? 자자자자, 들어와 들어와! 엄마, 기사 불러야겠어. 헤헤헤. 그럴 필요 없다. 똥똥똥똥 뺨! 엄마 왔어요. 딸이 찾아왔어요. 받아라 분권! 철철철철. 아, 이거 난 먹어. 아, 뭐야. 엔딩은 똑같나 보네요. 너희 본모습으로 돌아가 가서 명한다. 뺨! 오 예. 진짜 말 그대로 방금 요번거는 원펀맨 느낌이었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창고 탈출 아주 깔끔하게 즐겨봤습니다. 확실히 100층 탈출도 그렇고 요 제작자분이 플래시 게임 좀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. 딱 길지 않게 임팩트 있게 딱 게임 만드셔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즐겼습니다. 오케이!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플래시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!